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역시 들어온 질문이 하나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로페시아가 비싸서 프로스카로 나눠 드시는 거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요 프로스카를 드시나 봐요. 근데 프로스카를 4등분해서 먹으면 1.25mg이잖아요. 프로페시아는 1.0mg이죠. 피나스트라이드 1.0mg이 프로페시아. 그다음에 이제 프로스카는 5mg인데 이제 4등분을 하면 하나당 1.25mg이 되죠. 5등분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알이 작아서. 그래서 4등분하면 1.25mg이 되는데 1.0보다 0.25mg이 많은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이 있는지 질문을 꽤 하십니다. 일단 4등분하는 과정에서 약간 손실분이 발생해요. 정확하게 균등하게 4등분이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약 용량이 뭐 조금 감소, 1.25mg인데 조금 감소하게 될수 있고요. 이 피나스트레이드라는 약은 너무 0.1mg, 0.1mg에 연연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100kg이 넘는 사람도 이거 하나를 먹고요. 아주 저체중이라서 한 50kg 정도밖에 안 되는 남자분들도 이거 하나를 먹습니다. 약 용량이 진짜로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엄정하게 작용하는 약이었다면 이 체중에 맞게 출시가 됐겠죠. 뭐 항생제라든가 체중에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처방하는 약들도 일부 있죠. 그렇게 나왔을 텐데 이런 뭐 용량 차이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출시가 된걸 거예요.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피네스트라이드, 두테스트라이드, 프로피시 아부다트는 꾸준하게 오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뭐 프로스카를 처방해 주시지 않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나누어서 발생하는 손실분의 문제 뭐 이런 것 들을 다 뛰어넘어서 꾸준히 매일 하시는 것. 제가 운동에 많이 비유하거든요. 어떤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오래 하는 게 건강에 더 좋잖아요. 이것도 꾸준히 오래 드셔서 탈모가 진행되지 않도록 계속 유지해 주시고 신경 쓰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스카 자체가 편해서 드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4등분 해야 되고요. 근데 저렴하니까요. 이게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있거나 굳이 내가 탈모에 그렇게 비용을 많이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 프로스카를 드시는 건데 부담 없이 오래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이 양용량을 정밀하게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프로스카 분할하는 건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오래 드십시오. 4등분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